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 옷도 옷이지만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알죠? 여름 관리. 그래서 오늘은 저도 쓰고 저희 팀원들도 쓰는 여름 꿀템들을 좀 리뉴얼해서 재정비해봤어요. 이전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를 지켜줄 여름 꿀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여름 구민 1순위는 땀일 텐데요. 땀 관련 꿀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땀템으로 보통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게 드리클로. 바른 부위에 땀이 발생하는 걸 억제해주는 원리로 요 땀은 소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녁에 샤워를 한 후 바짝 말리신 뒤에 겨드랑이나 뭐 필요한 부위에 슥싹,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씻어내주면 되는 거죠. 얼굴에 하시면 안 돼요.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3일 정도 쓰고 나서 이제 효과가 좀 팍팍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효과가 좋긴 하지만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드린 제품도 준비했어. No Sweat Sand. 요게 조금 더 순해서 따가움이 덜하다고 하니까 본인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추천드리고 있는 스웨트롤. 요건 매일 사용하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날, 소개팅, 뭐 야외 촬영 중요한 날 전에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법은 잠자기 전에 얼굴을 씻으시고 바싹 말린 상태에서 이제 피로 부위에 한번 쓱,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요게 효과가 있었어요. 스웨트롤이나 드리클로나 얘나 중요한 건 뭐다? 바짝 말리고 하셔야 자극이 좀 덜하기도 하고 효과가 많으니까 뭐 요거는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전에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던 곁땀 패드. 곁땀 흡수를 해주는 아이템으로 뭐 피부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옷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극도 없고 옷도 지키고 민망함도 지키는 그런 제품. 하지만 옷을 입을 때 티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좀 하자? 아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겨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내 땀을 받아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업그레이드를 좀 해봤어. 요즘 겨드랑이를 제모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아졌잖아요. 제모가 되신 분들만 들어와 직접 겨드랑이에 붙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요 포스트잇처럼 생긴 요 패치는 투명 아크릴 스티커로 엄청 얇고 투명해서 티가 진짜 안 나요.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겨가 노출이 되더라도 괜찮아. 그 방수 데일밴드 붙이듯 붙여주시면 되는데 요게 실제로 접착력이 조금 세서 혹시라도 이제 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붙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모 해버리는 거다. 아! 뜨시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코튼 소재로 된 메디폼 같은 그런 스티커인데 얘는 좀 땀이 많이 정말 흥건하게 나면은 떨어질랑 말랑 하더라고요. 하지만 붙였다 뗐다 할 땐 이게 덜 아파서 평상시에는 요거 좀 심한 날 정말 막아버려야 된다 한다면 쓰고 있습니다. 땀이 나면 걱정되는 게 뭐예요? 냄새. 데오드란트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저도 많이 써보다가 정착한 아이템은 결국 이 제품. 저는 데오드란트와 제 향수 냄새가 섞이는 게 은근 싫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무향 데오드란트입니다. 인공적인 무향이 아니라 정말 그냥 무향이에요. 없어, 향이. 그래서 향수랑 써도 절대 겹치지 않아요. 또 스틱형으로 물을 살짝 묻혀주고 사용하면 되는데 금방 말라서 뽀송뽀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겨털이 쓰신 분들 이거 어떻게 쓰냐? 손으로 한번 좀 펴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야 완벽히 도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추천하고 민디터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향인데 진짜 냄새 안 나? 그래서 한쪽은 바르고 나가고 한쪽은 안 발랐대. 그리고 나서 셀프 체크를 했는데 진짜 안 났다는 거지. 어? 오스칼? 한번 맡아보실? 맛있다. 그리고 찝찝함, 열감 관리를 해주는 요런 파우더 시트들도 있죠. 요런 거 가방에 넣어뒀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급할 때 쓱쓱쓱 하고 나면 뽀송해질 뿐만 아니라 땀 냄새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하지만 알코올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썼다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요 두 제품을 비교해서 써봤는데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 승, 제 취향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엄청 더운 날 밖에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요런 쿨 패치도 있거든요. 요 겔이 열을 흡수하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쿨링감이 약해졌을 때는 좀 흔들었다가 다시 붙이면 쿨링감이 살아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면 엄청 차갑고, 하지만 땀이 많으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자주 붙였다 떼줘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걸 이제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필수적으로 한두 개씩은 챙겨 다닌다. 인기 많은 두 제품을 써봤는데 면적이 더 넓고 가성비 측면으로 아이스러버 제품이 승.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여름 시즌 두피 관리 잘해주셔야 돼요. 냄새나고 피지 쌓이고 그러다가 탈모 온다고. 쿨링도 적당히 있으면서 관리
관리까지 가능한 두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사용법은 두피 섹션을 나누어서 찹찹 뿌려준 뒤에 뿌린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은 계속해서 써오던 제품이고 추가적으로 얘를 영입해봤는데 둘 다 좋긴 했어. 쿨링감이 중요하거나 가성비로 시작해보시겠다 그렇다면 아로마티카 제품, 적당한 쿨링감, 호불호 없을 향, 그리고 좀 더 신경 쓴 성분들로 두피에 신경을 좀 제대로 써보기 시작하겠다 그렇다면 커리실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리실 제품은 헤어 에센스도 쓰고 있는데 믿고 쓸만해요. 제가 써본 좀 자세한 리뷰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제 두피에서 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팝업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발에서 오는 이 열감, 꿉꿉함, 그리고 신발을 벗었을 때 불안감, 쿨링 데오드란트 풋스프레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뽀송해지면서 쿨링 효과까지 제대로 느껴지는데 만약 양말을 벗지 못할 상황이다 그럼 양말 위, 신발 속에다만 뿌려줘도 뽀송해지더라고. 얘들 냄새 나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만약에 가방에 얘를 넣고 다니기까지는 힘들어. 제가 좀 귀찮다 싶은 날 활용하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물 먹는 하마처럼 내 발땀을 얘가 받아 먹어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끼고 그냥 양말 신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땀을 좀 받아줘가지고 이걸 낀 날에는 발에서 냄새가 진짜 좀 덜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내 안구도 냄새가 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니플 패치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제품 보여드릴 거예요. 투명 니플 패치도 나와요. 채도가 문제가 아니라 툭 티만 할 건데 뭔가 이렇게 벗었을 때 이렇게 색깔이 좀 그렇다 하신다면 투명으로 가도 돼. 이 두 제품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비피 포인트가 좀 큰 분들을 위한 용. 진짜 비피 포인트 작으신 분들은 이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팀원들 뭐 다양하게 이제 즐겨 쓰는 여름 꿀템들을 한번 리뷰해드렸는데요. 몇 가지는 비교 상품도 있고 뭐 단일 추천 제품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게 최고긴 하겠죠. 나에게 맞는 여름 꿀템은 뭘까 고민하시면서 자기 관리 여름에 정말 잘해주자고요. 민망한 일 없게 하자 우리. 만약에 이거 외에 나만 알고 있는 꿀템이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같이 써야지. 특히나 여름 관리템은 소중해.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름에 도움이 될 법한 제품들 나오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모아서 올게요. 그럼 안녕! 진짜 여름에 땀 관리만 어떻게 잘 해줘도 반 이상은 간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 그 투명한 거 자칫 잘못 붙였다가 진짜 큰일 나요. 털에다 붙였다가 진짜 아파.